손꼽아 기다렸던 여름방학, 이제 바다는 아이들 차지입니다. 어제는 많이 덥고 기분이 별로였는데 바다에 오니까 시원하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수평선 저 멀리 하얀 포말이 부서지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먹는 컵라면도 일품입니다. 바닷바람까지 불어와 폭염에 지친 오감을 자극합니다. 어제까지만 해도 모래사장이 뜨겁게 달궈지면서 이렇게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. 중복인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구름이 낀 가운데 폭염의 기세가 누그러지면서 물놀이하기에 더없이 좋은 날씨였습니다. 집에 있을 때 너무 답답하고 많이 더웠는데 오늘은 바닷가 나오니까 좀 바람도 많이 불고 시원하고 그래서 애들 놀기도 좋은 것 같아요. 7말 8초라 불리는 여름휴가 성수기가 시작되면서 신천 물놀이장과 도심 수영장에도 이른 시간부터 가족 단위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.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이 38.4도로 전국 관서 가운데 가장 높았고 경주 36, 구미와 의성 35.1도 등으로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. 대구기상청은 내일 오후부터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뒤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TBC 권준범입니다.